행도 보이지 않은 비리수 때문에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숱한 사람들이 저지러운 비리수 때문에 애매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사는 것이 고통스럽습니다. 이 비리수와의 전쟁으로 우린 너무도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망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비리수에 감염되진 않겠는지, 또 집에 돌아와서 집 식구들을 감염시키진 않겠는지 늘 걱정입니다. 이게 또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지 누구도 모르지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악몽과도 같은 무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부족하지,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 과연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벌어지겠는지.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불과 9달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근 3,200만 명의 감염자를 기록하고 사망자는 100만 명 개선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몸소리치는 재난에 직면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염병 발생 초기 세계보건기구도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도 이 비루스가 이렇듯 무서운 대재앙을 몰아오리라고 미처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전쟁도 아닌 평화 시기에 그것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비루스로 해서 거의 100만 명의 사망자가 산생됐다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맞다던 현실입니다.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 인류의 생사선망과 관련되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 상황이 날마다 시간마다 보도계의 첫째 가는 관심사로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상황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전염병과의 싸움은 전 인류의 전쟁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적으로 사망자 수와 감염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미국 텍사스주의 어느 한 병원입니다. 텍사스주는 미국에서 격리 조치를 완화하고 개방한 주들 중에 하나인데 지금 바이러스의 무차별적인 타격 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은 여기저기서 온 환자들로 말 그대로 문턱까지 꽉 차 있습니다. 사망자가 나면 시체 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지난 6달 동안 수천 구에 달하는 시체들을 처리했음. 이젠 그 수를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지도 못하고 잃고 말았어요. 이 슬픔을 어디에 대고 하소연 할 때도 없습니다. 악성 바이러스가 우리 가족 이렇게 만들었어요. 칠레는 지금 라틴 아메리카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다섯 살 난 딸이와 함께 한 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아내의 무덤을 찾곤 합니다. 무덤가에 앉아서도 그는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해 어린 딸에게 설명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아내가 병원에 격리된 때로부터 남편은 나오린 딸을 혼자서 떠맡게 됐고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했습니다. 아내의 꽉꽉해진 몸을 다치는 순간 난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과연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인가? 난 도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남성은 칠레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랑하는 혈육과 친우들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최근 유럽 나라들에서 악성 전염병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완화의 조짐을 보이던 유럽의 전파 상황이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2차 파동에 휩싸였다,
유럽의 각국을 괴롭히던 봄철 이상의 재난이 들이닥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9월에 들어서면서 로마니아는 대류행 전염병이 퍼진 이래 가장 높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전염병이 좀 억제되자 폐쇄했던 학교들을 재개했으며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비롯한 일부 방역 조치들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지난 두 달 사이에 형편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번져질지 예측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도 8월 하루 평균 감염자 수가 2천 명 정도였던 것이 9월 17일에는 1만 593명에 달해서 전염병 전파일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3월과 5월 사이에 비루스의 첫 파동이 있었는데 지금 감염자가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전파 상황이 9월에 들어오면서 다시 악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자들의 증상은 첫 파동 때와 비슷합니다. 감염자들의 대다수가 이미 전에 다른 질병을 앓던 50대, 60대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비루스가 우리 곁에 있고 또 자신들이 늘 비루스와 접촉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비루스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방역 규정을 모두가 준수하지 않는다면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감염자 수를 통제하지 못하면 앞으로 몇 달 후간에 감염자가 폭등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철엔 전염병이 한동안 줌줌해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제는 비루스가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방심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해이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때늦게라도 비루스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위협을 가져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사정은 에스파냐와 도이칠란드,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지역 국장은 유럽에서 감염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방역조치들을 완화하고 경각성을 늦춘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륙 나라들이 전염병 전파가 장기화되는 데 필요를 느끼면서 악성 비루스가 전파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고 하면서 9월의 보건위기 상황은 모두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사 태평한 젊은이들을 보면 흔들어 깨우쳐주고 싶습니다. 자네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나. 우린 사회적 모임이나 집회를 제때에 금지시켰어야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웅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전염병 발생 초기에 제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유럽의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전염병이 또다시 확산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대류행병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취했던 방역 조치들을 너무도 섣부르게 해제하고 마스크 착용의 의무화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데 있으며 이것은 전염병의 2차 파동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몰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류행 전염병은 지금 전 세계 70억의 생명을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사태에 처해 있습니다. 분쟁과 기약, 그리고 이번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사망한 아버지의 사진과 유골 단지를 방 안에 놓고 매일 아버지와 얘기하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제는 시체를 묻을 땅값마저 오방없이 비싸졌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습니다. 병 사태가 보다 악화된 환자들은
집중 치료실에 들어갔다가 불행하게도 혼자서 죽게 됩니다. 가족 친우들을 한 번 보지도 못하고 고독하게 죽고 맙니다. 나의 어머니는 비루스에 감염되어 끝내는 심장 기능 보존으로 사망했습니다. 슬픔과 고독과 자포자기, 공포와 고민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들었지요. 우린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루스 때문에 잃었습니다. 동생들과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전염병이 가져다주는 불행이 직접 자기에게 와닿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대류행 전염병의 처참한 상황. 사랑하는 부모 초자와 귀중한 혈육들을 잃고 뼈아픈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며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들을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보건 위기인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현실은 만성병에 사로잡혀 방역사업을 순간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말이 할 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지나온 9개월은 이 땅에 사는 누구에게나 뼈저린 교훈을 새겨주고 있습니다. 악성 전염병과의 싸움을 자기와는 거리가 먼 남의 일로 여기면서 순간이라도 방심한다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장 가까운 혈육들의 생명까지 잃을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안전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